네, 오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상승장을 예상한 전문가가 없고요. 하락장이 3명, 보합권이 2명입니다. 먼저 하나증권 삼성동 금융센터 김태현 대리는 하락장 예상하면서 신성 ENG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 지점의 이호석 연구원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GSE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하락장 예상하며 자동차 업종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다우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SM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정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T플렉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 삼성동 금융센터 김태현 대리,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태현 대리님, 나흘째 지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시장이 매우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25일에 금통위가 열립니다. 뭐 예상처럼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고요. 이번에는 근데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0.25% 정도 인상을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높은 물가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 상태도 일단 기준금리 인상에 압박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기준금리 인상이 또 주가 하락에, 증시 하락을 또 압박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121선이 중요한 그런 이제 저항대로 적용하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하락을 시작해서 121선의 저항을 지속적으로 맞으면서 하락을 지속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부분도 뭐 인플레이션이나 뭐 각종 원자재의 공급 부족, 그리고 러시아 전쟁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이제 중국과 대만의 대치 상황들, 뭐 이런 이제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증시를 위축시킬 수 있는 분위기들이 계속되면서 하락으로 좀 압박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뭐 하락이 뭐 여기서 멈출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더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또 강한 그런 섹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낙폭과대주를 계속 지속적으로 사는 것도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 인디언 기후제 지내듯이 언제까지 계속 장기적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낙폭과대주를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상승 추세에 놓여져 있는 그런 섹터들을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섹터들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주라든가, 또는 이제 최근에 러시아 전쟁 그 사태, 그리고 대만과 중국 대치 상황에 따른 이제 방산주,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시면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낙폭과대 종목도 좋지만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주목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김태성 회사님. 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이 글로벌 시장의 조정이 지금 강한 상황,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사실은 조금은 내려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어요. 뭐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의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긍정적인 뉴스보다는 악재로 적용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격적인 트레이딩을 하자 이런 전략보다는 우선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은 현명한 판단, 그 지혜로운 대응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고공행진을 좀 하고 있고 더 올라갈 가능성도 지금 내포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의 거래 대금을 좀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그러다 보면 시총상위 종목들 대형주들은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힘으로만 좀 올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처럼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필요한데 그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환율 영향에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과감하게 들어오기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지금은 시총상위 대형주들보다는 결국 이런 시장에도 가는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뭐 테마주, 중소형 개별주들의 이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조금 염두를 해 두시면서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뭐 우리나라 금통위도 있고 또 이번 주 잭슨홀 미팅도 있고 여러 가지 금리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금리가 화두가 되는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번 주는 조금 사려야 되지 않을까,
공격적인 배팅,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가지고 있는 것부터 잘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금리 관련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공격적인 관점보다는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자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현 대리님. 네, 저는 오늘 신상엔지를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글로벌 에너지 자립 정책의 수혜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뿐만 아니라요, 유럽의 아리파워 EU 뭐 이런 이제 에너지 자립 정책이 주요 성장 키워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러시아 전쟁으로 과거 태양광 발전의 발목을 잡아왔던 그런 태양광 발전 단가의 경제성이 입증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일단 유럽, 미국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설치량이 증가하면서 신성 ENG의 수혜가 뭐 예상됩니다. 작년에 이제 올해 초부터 주요 원자재인 폴리실리콘과 물류 가격 인상분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거든요. 신성 ENG가 20년에 뭐 그린 뉴딜 뭐 하면서 친환경 관련주로 주가가 급등했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나 물류비 상승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21년에는 1년 내내 뭐 가격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물류 상승분들이 모두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최고점이었던 4,400원을 향해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뿐만 아니라요. 클린룸 사업도 좀 괜찮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클린룸은 이제 반도체라든가 뭐 2차 전지 PCB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전방 시장으로 두고 있습니다. 22년부터 이제 주요 고객사들의 투자가 시작됐기 때문에 클린룸 사업 부분이 지금도 잘 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고객사들이 뭐 투자를 하거나 공장 증설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도 크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에너지 자립 정책의 수혜가 예상되는 신성 ENG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김태성 기사님. 네, 일단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티플렉스라고 하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티플렉스는 일단 시장에서 많이 알고 있는 것은 히토류 관련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제대로 된 본업은 스테인리스 이 피팅유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스테인리스 피팅유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 조선, 그리고 이제 자동차, 그리고 조금 더 영역을 확대해 보면 이제 반도체 쪽까지 갈 수 있는데, 일단 반도체 쪽은 좀 제외하더라도 최근에 보면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이 완성차 기업들 혹은 완성 이 배를 만드는 기업들 정말 수주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스테인리스 피팅유를 만드는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성과를 낼 수밖에 없는, 실제로 작년 1년 동안 번 이 영업이익을 올해 상반기에, 그러니까 매출이 아니고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을 올해 상반기에 이미 다 달성한 만큼 전년 대비 폭발적인 이 매출의 실적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히토류 관련주로 이제 엮이다 보니까 시장의 하락 요인으로는 지금 두 가지가 예상이 되죠. 오늘처럼 어제, 그러니까 지난주와 오늘처럼 금리에 대한 압박에 대한 부분이 나올 때, 혹은 미국과 중국의 또 자존심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이제 시장은 조정이 될 확률이 높은데, 그럴 때일수록 시장 대비해서 좀 강했던 모습들이 연출이 됐기에 저는 이 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에서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테마적인 종목들 하는 거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기준을 좀 잘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이냐. 아무리 테마적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정말로 실적이 뒷받침되느냐, 뒷받침되지 못하느냐, 저는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자라는 의견까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실적이 예상되는 티플렉스 관심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